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 UDT는 불가능은 없다.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얘들아, 이런 생각 한 적 없어? 해병대는 왜 그렇게 까오가 높을까? 해병대 출신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군부심이 강한 걸까?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끝까지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오늘 해병대 아저씨들이 가슴속에 품고 사는 명언들을 좀 알아볼 거야. 자, 하나 더 말해줄게. 상근은 뭘까? 상근은 안 되면 퇴근하라. 장난이고. 자, 그럼 영상 시작한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에 입대하면 크게 슬로건이 걸려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로 이곳은 인간개조 용광로다 라고 적혀 있어. 해병대는 6주간 훈련단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들을 진행하는데, 그 교육과정 내내 훈련 교관분들께서 엄청난 사상교육을 해.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을 인내하고 참아야만 해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너희 오라고 했어? 너희가 지원해서 왔잖아. 해병대가 그러면 되나? 등등 해병대에 대한 책임 및 자부심을 엄청나게 불어넣어 주시거든.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해병대는 실패 확률 98%인 적진 해안에 상륙작전을 하는 부대야. 우리 육군 병력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병대가 선봉으로 적진에 돌격하는 게 임무거든.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깡이 없거나 기백이 없으면 적들을 이겨낼 수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훈련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자부심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전역해서도 그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 해병대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아니면 TV나 길거리 혹은 술집에서 해병대 출신이라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필수? 경례하고 뭐 이런 상황 본 적은 한 번이라도 있을 거야. 해병대는 전역을 해도 전역을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조국과 해병대가 부를 때 한 깃발 아래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한다 라는 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언제든 국가와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 해병대는 다시 모일 것이다 라는 헌신정신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후배를 만나거나 선배를 만나도 챙겨주는 문화는 그 어떤 군보다도 돈독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멋있지? 미제 철조망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빨은 녹슬지 않는다. 날아가는 팬텀기는 잡을 수 있어도 해병대 기수는 잡을 수 없다. 해병대 한 기수 차이는 태권도 100단 차이므로 선임은 싸움의 화신이며 기필코 승리한다. 해병대는 기수라는 게 부여가 돼. 그렇기 때문에 기수에 따라서 선 후배로 나뉘거든. 가끔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해병대 군복 입고 다니면 선배님들이 막 용돈 주시거나 밥집에서 만나면 밥값 계산해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 본 적이 있을 거야. 단 한 기수 차이여도 후배는 선임을 엄청나게 존경하게 되어 있고 선임은 그에 맞는 후배를 챙겨주는 게 우리 해병대야. 그게 해병대 문화고. 정말 멋있지 않아? 이게 바로 해병대 기수빨이다. 해병은 병처럼 깨질지언정 깡통처럼 찌그러지지 말자. 해병은 소나무처럼 부러질지언정 갈대처럼 휘어지지 말자.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 이겨내겠다라는 정신력이 강해. 그래서 남자로서, 해병대로서 쪽팔린 짓은 하지 말자라는 걸 가슴속에 깊이 심어두고 살고 있어. 절대로 해병대는 나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정신이 아예 몸에 배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오가 역까지 올라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해병대 앵카를 보여주면서 그 상징들을 알려줄게. 공군에게서 독수리를 빼앗아 왔고, 해군에게서 닻을 빼앗아 왔고, 육군에서 밧줄을 빼앗아 왔다. 그리고 신이 잠든 일곱 번째 밤, 신에게서 별을 빼앗아 왔다. 되게 멋있는 말이지? 이렇게 해병대 앵카는 탄생하게 되었어. 오늘은 해병대 명언에 대해서 알아봤어. 해병대 출신 분들은 항상 이런 멋진 말들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서 전역을 해도 멋진 해병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자부심이 높은 거니까 안 좋은 시선으로 너무 안 좋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병의 긍지를 외치면서 영상은 마무리할게. 혹시 내가 오늘 설명한 명언들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언들도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병의 긍지. 나는 국가전략 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꾸림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초동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의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상, 필수. 그럼 지금까지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적.